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불볕더위가 계속됐는데요.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가 내렸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지 못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차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논에선 가을이 머지않았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에도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입춘 지내면 날씨가 시원해졌는데 요즘에는 입춘 지나도 더워. 광주 전남에는 29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8.6도까지 치솟았고 곡성 37.4도, 나주 36.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6도를 웃돌았습니다. 오후 한때 최고 23mm의 소나기가 내렸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올여름 엄청 더웠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니까 반갑고 기분이 좋네요.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지만 35도를 넘는 불볕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